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젤의 체험 리뷰 로그, 유잉 로그. 오늘은 주방을 새로운 식기 건조대로 꾸며볼 건데요. 35년 제조 장인이 만든 프리미엄 물빠짐 식기 건조대, 로긴 프리미엄 물빠짐 식기 건조대랍니다. 로긴 경사형 식기 건조대, 세로형 풀세트 2단 기본 사이즈고요. 물빠짐 방향은 구매하실 때 세로형, 가로형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요 올스텐 2구 와이어 수저통은 별도 구매이고요. 탈부착 접시꽂이, 도마 행주걸이는 풀세트에 포함되어 로기는 금속 제품 등의 제조로 유명한 인천 지역에서 시작된 30년 전통의 생활용품 전문회사예요. 측면 기둥이 곡선 형태여서 냄비나 후라이팬 등 부피가 큰 제품을 옆으로 수납하기도 좋고요. 실리콘 보호 캡 처리로 식기 건조대 이동할 때 상부장 스크래치나 소음도 막아준답니다.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도마가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도 끄떡없고 후라이팬도 막 올려봤는데 끄떡없더라고요. 주물팬을 올려도 거뜬한 통 스테인리스라고 합니다. 물을 이렇게 쏟으면 경사면을 따라 뚜르르 떨어져서 더 빠르게 마르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사실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식기 건조대가 썩 그렇게 편하지 않았는데 뭐 그냥 이게 최선인가 보다 하고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로긴의 프리미엄 식기 건조대를 사용을 해보게 된 건데요. 아, 역시 삶의 질이라는 건 장비빨인가? 아이템빨인가? 하는 느낌을 확 받을 정도로 정말 왜 진작 이 제품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용을 하면서 수저통 같은 거는 위치를 제가 좀 편한 곳으로 지금 살짝 바꿔뒀는데요. 기존에는 제가 설치형 식기 건조대를 사용을 했거든요. 뭐 제품마다 다 장단점이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바꿨잖아요. 제가 로긴 경사형 식기 건조대로 바꿨다는 건 이 제품의 장점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건데요. 일단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보다 폭이 굉장히 넓어서 그릇을 좀 더 넉넉하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아래 물받침이 이렇게 오목해서 물이 여기 받쳤다가 증발하는 형태였다면 로긴 경사형 식기 건조대는 아시겠지만 가장 큰 장점인 경사형 물받침 이 아이디어 제품 덕분에 물이 바로 또르르로 흘러내려가서 여기 물이 막 찰랑찰랑 고여있어서 약간 비위생적인 게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설치형을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제가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녔거든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사할 때도 있었어요. 집을 막 옮겨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설치형은 처음에 설치할 때 굉장히 번거로워요. 막 그 판에 수평을 맞추고 이런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놓고 사용을 하다가 이사를 갈 때 다시 풀러서 가져가서 설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로긴 경사형 식기 건조대는 제가 이사를 갈 때도 쏙 들고 가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좀 자주 이동하시는 분일수록 또 이동할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로긴 경사형 식기 건조대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보통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성능이 좋으면 굿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판매자의 정성이 진심이 느껴진다? 꺾이지 않는 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제품은 베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로긴 경사형 식기 건조대는 제가 딱 처음에 제품을 받아 봤을 때 거기 동봉되어 있는 편지를 딱 읽는데 이분은 정말 소비자를 생각하는 분이구나, 이 대표님은 정말 진심이시구나, 이게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주방 도구로 스테인리스 도구를 진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많이 사용해 왔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인터넷 주문해서 받아서 쓰고 그랬었는데 여태까지 저는 그 제품 설명서에 연마제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소비자의 건강을 걱정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할 때 연마제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로긴 경사형 식기 건조대는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세척을 했는데도 그래도 미세한 뭔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세척을 해서 사용하시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적혀있단 말이죠. 제품을 어떻게 오래 잘 예쁘게 유지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이 로긴 경사형 식기 건조대에 엄청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명품이냐 아니냐는 이런 게 판가름 하는 것 같아요. 판매하는 사람이 내 제품에 얼만큼 자부심을 진짜 가지고 있고 내 소비자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려 하는가, 이것이 바로 명품 아닐까요?